용용이가 시켜서 왔지. 무릎 팍 도사님. 아, 이거 어떻게 내가 맞잖아. 이 속에 안 죽이려고 그런 거지. 어, 얘 두 개야. 또 이거 이거 뭐고 이건 뭐야 또. 봐봐. 창문 좀. 왜 앉으라 그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래간만이에요. 저 PD님만 무서워. 뭘 가지고 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. 그 나보러 온 건 아니잖아. 지금 뭔가 이상해. 아, 그 속에 뭐가 어디 몸이 심장은 뭔가가 뭔 사고를 치려고 왔. 요즘 어떻게 지내? 요즘에요, 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. 또 손님들도 많이 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손님도 많이 보고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어요. 아이고. 겁나 분주해요. 막 목에서 맛있는가요? 네. 감사하지. 감사하게 먹어야지. 근데 그 속에다가 혹시 장난친 거 아니지? 장난이요? 응. 장난. 아니 그냥 오실 분이 아니거든 지금.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맞춰야 돼요 또? 맞추는 거야? 먹지도 않는 빵을 내가 구워. 간식이라고 가져오셨는데요? 먹지도 않는 빵을 내가 구워. 네, 빵을 드시면 되는데 하나만. 그러면 그렇지. 내 말이 맞지? 못 넣어놨지? 오늘 제가 영광 테스트입니다. 그래. 그냥 나 보고 싶어서 왔어. 빵 준 지가 없어. 무릎팍 도사님. 무릎팍을 치고 무릎팍 도사님 맞춰야 된대. 아니 편안하게 먹게 해준다면서 무슨 편안하게 먹게 해줘. 이게 맞춰야 된다며. 아, 드시면은 바로 드시는 거. 그냥 선택해서 무조건 그냥 쑥. 표정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? 아닌 거 같은데. 똑같아. 아 진짜. 어 근데 다 들었어요? 다 들었어요. 근데 아 뻥이지. 아 진짜요. 이거 어떻게 내가 맞지 않아? 이 속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이거 와사비 넣은 거야? 네. 그럼 나 죽이려고 둘이서 작정을 한 거야 지금? 아니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. 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. 선생님 당연히 맞추실 줄 알고. 괜찮아요. 맞추면 된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이거 진짜 와사비야. 이거 뭐야. 진짜요. 우리 횟집에서 먹은 와사비. 어우. 또 뭐야 또. 아니 우리 놀러가 아니라 용용이가 시켜서 왔지. 뭐 이거는 걸 해오라고. 선생님 햄버거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. 빵 중에서 유일하게 먹는 게 햄버거예요. 좋아해요. 진짜요? 또 뭔 장난친 거야 여기다가. 그 중에 하나만 드실 수 있어요. 그럼 너 아 미치겠네 진짜. 식은땀 난다. 영광 테스트. 하나만 드시면. 그럼 내가 진짜 솔직히 물어볼게요. 네. 그럼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? 네. 그럼 믿고 먹습니다. 어떤 것을 먹을까 하나만 보세요. 나 일로 갔는데 손을 일로 갔어. 손 위에 감도로 먹어야 될 것 같아. 나 물이 먹고 싶어. 돼지배 물 좀 갖고 와봐. 이거 두 개야. 또 이거 뭐고 이건 뭐야 또. 왜 햄버거를 먹는데 입이 쓰라 그래. 그거 선택하신 거예요? 네. 딱 걸렸어. 맛있어. 맛있어. 또 뭐야?
디저트? 디저트가 무섭다. 디저트? 디저트? 근데 또 왜 두 개냐고? 하나 먹어? 네. 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. 그거 선택하신 거예요? 응. 아, 잡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지. 바꾸면 안 되죠. 뭐야, 아니면. 성공! 성공이에요? 응. 진짜 맛있어. 응. 한 번 더 드셔보세요. 아, 나 딸기 별로 안 좋아해. 맞다고. 맞다고. 씨. 맞다고. 맞추신 거 아니에요? 피디님 저기 뭐 있어요? 피디님 창문에 뭐 있어요? 봐봐! 창문 좀. 창문이요? 응. 창문. 아니야 맛있어. 나 웃음이라고 그런 거야. 신났다. 나 쟤한테 잘했는데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서 그래? 제가 이제 식빵을 준비해드렸는데 근데요 싫어 둘 중에 하나만 잼입니다. 우리 유치님이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나 진짜 보여주세요. 아, 선택하신 거예요? 괜찮으시겠어요? 이거 이게 음식 아니지? 아니. 좀 있어. 너 1년 동안 괴롭 나한테 괴롭 당할 걸. 이거 선지야? 선지? 나네 씨. 나네 씨. 나 약 올리러 왔어 씨. 나 안 먹어 씨. 갈 거야 씨. 나 씨 안 해. 내가? 네. 아이 바보. 내가 다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. 그래서 못 맞힌 척 하는 거야. 진짜예요? 응. 나 안 울었어. 아까 일부러 우는 척 한 거야. 절대로 안 울었어. 연금 테스트인데 다 맞춰버리면 다 먹고 끝낼 거 아니야. 안 그런가? 아, 저는 맞추시는 걸 원했는데. 사실은 다 맞췄거든. 아, 알겠습니다. 연금 TV 시청자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나름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뵈니까 좋고요. 또 우리 용문TV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또 오기 고집도 또 생겼어요. 제가 내일부터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가는데 잘 잡았구나 생각이 들어요.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맞출게요. 다음에 할 때는요.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춰가지고 한 개도 재밌게 맞출게요. 알았죠? 어쨌든요 오늘 재밌었고요. 한 피디님! 우리 집 오지마. 죽는다. 오면 죽어.